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고요. 벌써 3D 프린터를 사용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3D 프린터는 삽질을 했는데 이 메인이 여기 삽질이에요. 그래서 삽질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좀 재밌게 어떻게 설명할래? 그랬더니 챗GPT가 삶의 버그를 참는 모험이라고 삽질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삽질은 실패와 어색함에서 웃음을 찾아내며 그 과정을 성장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삶에 유익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유익한 실험. 삽질 중도 이제 3D 프린터로 한 번에 출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인도 있지만, 아, 삽질도 단계가 있다. 삽질 주의, 삽질 중,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메이커 분들은 모든 영혼들을 다 쏟아서 삽질을 완료해서 작품들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나 싶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10분 선물로 드렸잖아요. 사용성이 만족스럽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욕망의 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리보를 모티브로 한 실제로 하리보가 있지만 얘보다 더 이쁘게 생긴 곰젤리 모양의 연필꽂이로 사용할 수 있는 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딱 만든 개수가 어제 딱 와서 조립을 딱 하는데 진짜 딱 하트 모양의 개수만큼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냅둔 상태고 중간중간에 이제 빠진 것들은 이제 누가 입양을, 곰돌이를 입양을 해서 가져간 겁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10년 동안 할 게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디자인을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써 있긴 하거든요. 패턴, 3D 패턴 타일인데 이거는 제가 쳤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의 마법이다. 3D 패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프린터 이 모델링의 작업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의 패턴은 무한정 반복하고 마음에 안 들고 안 이뻐. 그럼 제가 지워버리고 또 해버리면 돼요. 지워버리고 또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3D 패턴들을 타일로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얘는 실크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이거 세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출력하면 여기 3D 프린터 다들 쓰실 거 아니에요. 절대 이 광이 안 나와요. 광을 위해서 무조건 세워서 불안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세워서 뽑는 하나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3D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만드는 것들이 재밌어서 이런 타일들 마치 음반처럼 여기 실제로 CD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왔는데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는데 이렇게 음반처럼 하나씩 구경을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하나씩 구경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혼자 술을 먹다 보니까 차마 이거를 제가 집에 갖다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탐이 나는데 집에 차마 내가 이걸 가져올 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만든 게 혼술 샹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컵은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고요. 네,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든 혼술 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식물을 좀 빠지게 됐는데 식물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물 주는 게 다였어요. 근데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니까 다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 3D 프린터는 인필이라고 안에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그냥 이용을 해서 아래를 다 통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육이 전용 식물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육이에게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서 아예 다육이 전용 주전자도 만들었어요. 물을 졸졸졸 줘야 합니다. 다육이는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세트 만들어놨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모카포트 모양을 모티브를 삼아서 미니어처로 만든 건데 얘는 지금 꽃 꼽아놨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물 담아서 절화 넣을 수 있는 꽃병 그냥 미니어처로 만든 이쁜 아이템입니다. 너무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에 물론 맞지만 거기에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빨간색, 파란색은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보면 이거 다 실크 필라멘트라고 하거든요. 광이 나는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광이 나는 필라멘트들로 제가 만든 것들이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정말 제가 한땀한땀 처음으로 출력을 해서
처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열려 있으니까 내일도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다른 이 딱 분위기가 다른 이 디자인 작가분이 계신데 이제 저랑 함께 작업을 시작한 링키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